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. 또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,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, 조정,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. 첫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.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. 둘째, 행정부는 상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.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. 또 행정부가 여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.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때의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하는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자기가 지켜야 될 책임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야말로 이 아부와 충성의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해서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공무원들은 속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끼치는 폐악이 엄청 큽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 줄 대상은 아니고요. 많은 공무원들이 야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행정지도에서 강요하는 것도 이거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고쳐져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형법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